딱 시작되면 선수들 얼마나 각오도 새롭고 결의의 차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연패, 이거는 선수에게 정말 기운 쫙쫙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에서의 4연패는 정말 큰 충격일 테고, 김동건 선수가 그 연패를 깨고 1승 기무섭게 시작하면 오늘 3포인트 얻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 다음 경기가 송병구니까요. 그럼요. 따라서 김동건 선수는 기필코 승리한다, 이거밖에 아마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그대로 될지는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오늘 첫 번째 세트는 메두사에서 경기 펼쳐집니다. 먼저 테란 진영이죠. 삼성전자 칸의 김동건 선수의 진영이에요. 초록색 테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김동건 선수는 진짜 3전 전패, 프로리그에서 이 성적을 빨리 끊어내야 되겠고 오늘 첫승 거둘 수 있을지요. 자, 그리고 저기 진영입니다. 위메이드복스의 신노열 선수죠. 네, 아, 지금 삼성전자 칸은 예,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프로토스의 6승 1패, 저그의 3승 2패 다 좋잖아요. 그런데 테란의 1승 6패, 김동건과 이상훈이라는 훌륭한 카드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성적이었었는데, 언제라도 치고 올라갈 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네.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시각 시작부터 지금 전진팔배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네, 3인용 맵에서 전진팔배럭은 일단 멀티 하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김동건 선수가 계속해서 프로리그에서 연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동현 감독도 아 뭐 날비를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괜찮다, 김동건 그렇죠. 선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보여주려면 김동건 선수도 오늘쯤은 네. 진짜 한번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김동건 선수가 뭐 매주사 한 맵만 나와가지고 연패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선수는 원래 이 다양한 맵에 적응을 빨리 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또 타이밍상 한번 연패를 끊어줄 수도 있는 느낌도 주는데, 이 날빌에 당했던 거 날빌로 갚아줄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어차피 상대 저그가 날빌 쓰겠습니까?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날빌 하는 거죠. 그럼요. 자, 초반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예. 예. 아, 초반부터 상당히 네. 좀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특히나 이 신노의 선수 아직까지 방송 무대에서 테란전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일단 시작이 앞마다 멀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신노의 선수에게 호재죠. 그럼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그가 앞마다 딱 가져가 보세요. 테란 입장에서 진짜 땡큐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예전에 이제 임유환 선수라든지 지금은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 최원성 선수 시절 그때 이제 팔배럭을 하더라도 아 팔배럭 실패하면 가난해서 끝나요 막 이런 멘트가 주를 잃었던 그때 경기에서 팔배럭을 했음에도 약간 그 머리 운영 잘하면서 머리 생산 중단하고 더블 커맨드 센터 들어가서 장기전 운영으로 역전하는 이런 경우도 나오긴 나오지만, 어찌되었건 팔배럭 빌드는 초반에 이득을 못 얻으면 헝그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만큼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김동건 선수가 네, 지금 했던 건데 벙커 작업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이제 오버로드가 이렇게 빤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일단은 저울이 네, 스포닝 풀이 늦다라는 것을 이용한 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엇박자 벙커러시에요. 네, SCB가 지금 두 대인데 일단 이거는 굳이 짓지 않고 빠지기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팔배럭이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섯 개나 지금 일 못하게 시켰고요. 네, SCB 살려야 되고 배럭도 나중에 취소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괜히 억지로 떨렁 만들어놔봤자 돈 100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저글링 나오는 타이밍 딱 보고 뒤로 빠지죠, 김동건 네, 선수는. 이러면서 일꾼 한 기 예, 밀어 넣어서 저그의 진영을 살펴보고 예, 그러면서 가스 채취 뭐 2회에는 예, 본인이 뭐 준비한 뭐 메카닉을 간다든지 뭐 일단은 뭐 빠른 아카데미를 통한 압박 정도겠죠. 빠른 아카데미 지금 파이어백과 뭐 메딕 정도 생산하는 그러한 전략을 선택을 하겠네요. 김동건 예. 신노 선수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SCB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팔배럭 의도는 파악을 했으니까 테란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SCB를 본진으로 들어보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어 타이밍이라든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신노 선수가 열심히 뒤쪽에 저글링 쫓아가는데 예. 안쪽까지 이게 들어가는 분위기죠. 예, 네, 지금 예, 소위 말하는 뭐 땡 전략이라고 하죠. 초반에 극단적인 뭐 러커를 가던가 혹은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예, 빠르게 레어를 가고 있는데 이거 일단 이 네. 의도도 걸렸고 곧 있으면 예, 파이어벳도 나옵니다. 위험해질 수 네, 있어요. 오버로드라도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일단 초반에 전진해서 머린들이 내려옵니다.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 저그가 좀 황글하게 투에 처리 레어 타이밍을 노리는 태클을 탔는데 덩크 만들어야 된다. 아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차라리 저글링을 조금 더 뽑고 덩크 만들 돈으로 발업을 해서 그냥 한번 저 병력과 싸워줄 수 있는 기회 덩크 두 개면 정말 크거든요. 신동원 선수도 나름대로는 네. 좀 불안하다 보니까 왜 그렇죠. 김동원 선수가 액션에 좀 취하고 있거든요. 예,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해주면서 예, 그렇게까지 멀지 않게끔 전진 배럭을 해줬고 일단 투 배럭으로 공격의 의도까지 다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앞마당에 자원 채취하는 드론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네.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방이 투 배럭이에요. 그리고 뭐 초반부터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가 늦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뮤탈만 나오기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이제 근진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메디카나 아 그런데 네. 타이밍 딱 맞게 파이어빗이 일단 나왔고요. 안쪽에는 병력 없습니다만 네, 썬큰과 본진 저글링으로 막고 아 이게 들어가요. 이병력으로 괴롭혀야지 급한 성과를 보는 거지. 자 김동원도 들어가요. 예 이거는 예 무난하게 이거 맞기만 하면 이건 신노의 선수가 굉장히 위력을 메딕도 없어서 자 파이어빗도 부족합니다 지금. 네. 자 한 김에 달라붙어서 일단 나와 일단 들어가요. 야 무시하고 지나치기 자 지나가면 병력이 꽤 많이 들어가서 봐요. 저글링이 들어가서 야 이러면 신동원 분위기 완전 좋아졌어요. 꽤 많이 살아남는 듯한 내가 저글링이 예. 딱 가로막았어요. 근데 김동원 선수 이거 난리 난 겁니다. 가난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에 처리해서 뮤탈을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지 있고 터렛 찍을 자원도 넉넉지 못한 상황인데 멀티는 꿈도 못 꾸고요. 3배랑 5인 갔는데 일단 신노현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하게 배로 들려요. 당장 뮤탈 찍었다면은 지금 뮤탈 불렀다면은 지금 머리 숫자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김동원 선수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당장 저글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최종 병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일꾼이 벌써 한 4기째 잡히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이건 더욱더 예,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큰일 났어요. 애초에 빌드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신동일 선수가 좋게 출발을 한 데다가 썬큰 만들고 저블링을 적게 뽑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딱 바로타는 타이밍에 빈집을 내주면서 완전히 김동호 선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 주가 내리는데 환율 오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이 슬프네요. 네, 가슴 아프죠? 아, 뮤탈 나왔어요. 네, 드디어 뮤탈이 나왔고, 이거 김동건 선수, 예, 프로리그에서, 예, 0809 시즌 개막 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프로리그에서 지금 4연패를 하기,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아, 당장 이 뮤탈 리스크를 막을 만한 머리들이 쌓여있지 못하다는 거, 그 머리들은 초반에 가서 다 신도열 선수에게 받쳐졌단 말이죠. 네, 지금도 화려도 큰일 나는 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기 톡톡해지면 그냥 제압당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어, 야. 이거 한 대기로는 네. 안 되겠는데요. 수심은 맞겠지만 머리는 없으면 입구에 선풀 두 개랑 이 오른쪽에 이런 걸 어떻게 맞고. 아, 그래도. 네, 뮤탈 더 오죠? 뮤탈 더 오죠? 수비에 모든 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김동원 선수입니다. 예, 네, 드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신도열 선수가 예, 가난한 형태이긴 하지만 투의 처리와 뭐 앞마당 가스만 채취할 수 있는 예, 딱 적절한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드론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보충하고 그러면서 스타팅 포인트에 가스 멀티 하나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어 이거 일단 사이언스 패스를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못 나간다는 네. 볼수 있는 거예요. 저글링이 또 들어왔고 뮤탈 입장에서 공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요. 예. 게다가 이렇게 파이어맨만 줄여주면 저글링 들어가도 또 큰 이익을 낼 수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린들이 계속 뮤탈에 공짜가 되고 있어요. 저글링과 뮤탈로 정면으로 뭐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아, 신호의 선수는 이거 재미 신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서플 옆에 입구 쪽에 벙커가 필요합니다 지금요. 멀티까지 생각을 하면 더 늦기 전에 벙커를 만들어서 입구를 지키는 게 좋을 텐데요. 아이, 아 포기하나요?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신도열 선수. 신도열 선수는 저그전만 세 번 테란전 처음인데 아 이거 기분 좋게 테란전 1승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었어요. 꼼꼼한데요. 신도열 선수가 예, 지난번에 경기 이후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에게 가장 중요한 헬기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노련미까지 갖춰주고 있겠다는 거예요. 파이어맨도 그냥 잡혀버렸고 막을 수 있는 머린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갑니다. 신도열 선수의 페이스 그대로 이대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김정권 선수가 딱히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는데요. 믿을 건 머리뿐인데 배럭을 장악당했어요. 안쪽에 벙커를 이제서야 급하게 만들어 봅니다만 서플도 막힌 모양입니다 지금. 아, 예, 특히나 배럭이 없어. 이렇게 되면 예, 배럭이 없다라는 거. 이 옆에는 왜 안 되냐. 벙커 지어질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건데 아 이건 좀 늦었죠. 사실상의 지지 상황이에요. 지지 상황. 자 갖고 있는 거 머리 둘 메디카나가 예, 섰고 무늬만 벙커. 벙커에 많이 없습니다. 지지. 아 이거
김동건 선수의 연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될 거고 반대로 정반대로 위메이드 폭스의 김용진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팀 저그들이 정말 50% 이상의 승률만 내지만 된다. 그거보다 네. 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승리를 통해 위메이드 폭스는 저그가 4승 3패 좋습니다. 예, 딱 엔트리 볼 때 앞으로의 위메이드 폭스는 저그가 이미 너무 약해서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보니까 앞으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 좋습니다. 네. 신도현 선수가 이렇게 신예가 벌써부터 치고 나오고 이제 승리의 맛을 안다. 이러다면 이번 시즌 앞으로 위메이드 폭스의 주춧돌 신도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히려 상대에게 강팀을 만났을 때 신도현 선수가 SK전 이겨주고 삼성전 이겨주고 자신감이 아주 그냥 아주 커지겠는데요. 아, 위메이드 폭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반대로 오늘도 김동건 선수의 프로리그 첫 승. 아, 이건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김동건 선수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과 위메이드의 첫 번째 세트는 위메이드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